관심은 가만놔두면 됩니다.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관심은 자기 체조입니다. 네? 이러한 소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한 소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 수가 작아. 작은데 이 사람 역할이 대단하거든. 근데 요런 것들이 요건 자기 재주를 가진 것을 여기서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간신을 갖다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막 그냥 다 헤쳐버린다고 이만한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간신은 옆에 두고 잘 써야 돼. 그리고 간신이 무엇이라는 걸 지도자는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옆에서 붙여갖고 안에다가 이어갖고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어느 선을 분명히 어떤 선에 놔야 된다라는 거.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항상 위치는 3대 7의 법칙으로 70% 선에 놔둬야 된다. 70%에 놔두고 땡겼다가 그 자리 놓고 땡겼다가 그 자리 놔야지. 간신을 땡기는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땡기 놔놓고 요 자리 놔놨다 이렇게 하면 절단 나는 겁니다. 땡겼다가 70% 자리에 딱 가도록 해놔야지. 요때는 요 내가 가게 하면 가요 이게. 땡기주면 고맙죠. 한국 문지렀지. 한국 문지렀소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리 가게 해줘야 돼. 그럼 딱 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머물러갖고 내가 좀 놀았다 이렇게 하면 제자리 가라 하면 왜 가라 하지 이래 된단 말이죠. 여기 윗사람이 지금 뭔가가 내가 고파서 이거하고 너무 노란 거야. 그거 값은 분명히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돼. 나중에 조금 노란 게 이게 수준이 조금 많이 놀았다가 이 띠낼라 그러죠. 나가서 억울하다라고 확 해쳐요. 이제. 윗사람은 외롭다고 해서 어디다 정주려고 들고 어디에다가 내가 붙어서 너무 그런 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공부가 안 됐으면 아직 윗사람 되기가 틀렸어. 그래서 간신이 언제 필요하냐? 외로울 때 이게 싹 차고 들어오거든요. 때를 지긋하게 이걸 잘 아는 게 간신이에요. 아무 때나 설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게 들어와갖고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해버린다고. 인자는 이 조직은 절단납니다 앞으로. 이 간신은 분명히 내가 외로움이 조금 풀릴 때 이거는 친해야 되거든요. 친해다가 절단 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는 짓이 딴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갖고 내한테 소문이 들어와요. 지금 정보가 이 들어오는데 요때는 친해야 되거든. 이걸 친해다가 여기서 조직이 와해가 돼요. 이런 거죠. 그런데 간신은 잘 써야 된다. 이 간신의 실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아주 이게 뭔가에 약점이 있을 때 요걸 딱 어우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쓰고 제자리 갖다 놓고 쓰고 제자리 갖다 놓고 도구로 써야 되는데 여기 내가 의지를 해버리면 인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지도자는 함부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라. 네가 정주면 치우치게 되는 다른 빛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어야 돼. 그래서 세상은 모르더라도 세상을 모든 이 포인트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들을 잘 이렇게 제자리 놓고 잘 써야지. 여기 내가 모지래니까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거부터 갖고 정을 줬다가 또 내 의지를 했다가 이 조직이 엄청난 힘드는 일이 이제 앞으로 막 이제 온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누구한테도 의지하면 안 된다. (목소리) 기사를 두면은 기사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당합니다. 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기사는 쓸라 그러면 멍청한 사람을 써든지 최고의 이 신임을 하는 사람을 써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 돼요. 최고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야 돼. 최고의 충성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 돼. 장세두이 같은 사람 기사를 써든지 안 그러면 저 춤팽이 같은 사람 그래 막 얼굴만 빤하지 저기 텅 빈 거 있죠. 운전만 잘하는 거 쟁이. 쟁이는 딴짓을 못 해요. 이 사람을 기사로 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오줌 삥삐를 기사로 썼다. 너는 저 조금 있으면 이제 저 하문 이 물 흔드는 거는 기사가 다 흔듭니다. 이게 비서도 아닌 게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갖춤을 못 갖추고 아직 시험을 안 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거리라는 걸 놔둬야 된다. 이걸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거리를 정확하게 조정해갖고 쓰지를 못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상대도 아주 그 뭐라 그러나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배신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날 배신한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지 위 사람은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위 사람은 내가 할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걸 배신한다라고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거리감을 어느 정도 놔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우리가 책정을 잘 못하게 되면 여기서 파염이 생겨요. 그래서 조직이 와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거 큰 열병을 알아가지고 한번 조직을 쇄신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어느만한 내가 헤매고 있었느냐 이 무게에 따라가지고 이건 조직은 엄청난 걸 도리내가지고 다시 수술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조정을 못하면 아래 사람하고 위 사람은 분명히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